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경호월 무인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일간인 무토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주, 그 다음에 생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양에 속하는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오행으로 봤을 땐 토에 해당이 된다. 즉, 흙의 기운을,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이 이 바로 무토인데 이것은 양 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이 양토의 특징은 뭐냐면 고황한 토다, 고황토, 고황하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높다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뭐가 있죠? 산이 있죠. 산에서 높은 산이라든가 높은 구름이라든가 구름은 되게 뭘 뜻하냐면 이것은 언덕 같은 거 있죠. 언덕 큰 산은 아니더라도 이제 언덕 같은 것을 이제 구름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중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좀산 정도 이상 되는 어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름 같은 것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평원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높죠. 이러한 것을 뭐 산, 구름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 넓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넓다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평야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평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산맥이라든가 매우 넓은 평원, 평야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 됐든 드넓은 어떤 평 원이 됐든 항상 기본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어떻게 되어 큰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큰 곡창지대 같은 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토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이 한 점도 없고 물기도 한 점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어 사하라 사막과 같은 죽은 땅이 되겠죠. 불모지라고 합니다. 불모지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 영활하다라고 한것 이렇게 쓰죠. 영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영활하다라고 한것 무토로서의 본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토에 대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10, 월령이 12달 있죠. 12개월 중에서 12개월이 되겠죠. 12개월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조열하다라죠. 뜨겁다, 뭐 조열하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조열하다. 그다음에 양이 가장 어떻게 돼요? 극성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12개월 12달 중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 양력으로는 한 6월 정도 되는데, 이때가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 6월은 그렇게, 지금이 6월이니까요. 그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죠. 오히려 7월이라든가 8월이 돼야지만 더 뜨겁고, 건조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뜨겁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은 명리학적인 어떤 기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6월이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돼요?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제가 타자들 중에서 좀 그래도 좋아하는 선수고요. 뭐 류현진은 투수니까 부분이 다르죠. 추신수 선수가 처음에 메이저리그 나갔을 때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소속팀에서 이제 경제
거기서 이제 몸 담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쪽 지형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서 뭐 섭씨 40도, 45도 이 정도 육박하는 것은 거의 뭐 1도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껏 올라가 봤자 30도, 35도만 올라가도 킥킥대고 더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45도 뜨거운 물이라든가 45도 이런 데 건식 사우나 같은 데 잠깐 10분, 20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은, 그것이 하루 종일, 아뭐 밤에는 좀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뭐 12시간 이상씩 지속된다라고 하면 진짜 숨이 막혀서 못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월에 이렇게 매우 염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섭씨 45도, 50도에 이를 만큼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4월, 특히 5월 같은 경우 염천지절이라고 하죠. 염천지절. 아주 뜨거운, 하늘이 뜨거워가지고 불바다와 같은 염천지절이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겠죠. 있지만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 다른 말로 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식간 중에서 어떤 일간도 예외 없이 바로 물, 수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갑목, 을목은 5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고사되는 거하고 똑같고요. 병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가 없게 되면 너무 염렬해가지고, 물론 염상격이 되면은 뭐 별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든가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 염렬한 것이 극에 달아가지고, 옛날에 그 원전 같은 거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폭발하는 것 같이, 그 사주 자체가 화가 너무 강해서 폭발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요. 무기토 같은 경우 5월에 되는데 수가 없다. 땅이 메말라서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불모지가 되는 것이고요. 경신금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는 금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화해에서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든가 계수가 5월에 태어났는데 같은 수의 근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물이 뜨거운 열기에서 다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 됐던 간에 5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다, 이것은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비롯해서 어떠한 동식물들도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도 예외가 아니듯이 5월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계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뭐 수는 뭐 어느 것이나 있어도 되는데,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계수에 비해서 더 공력이 좀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4월 설명하실 때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은. 근데 4월과 5월의 차이가 좀 달라요. 5월 같은 경우, 특히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큰 땅? 그쵸? 이렇게 큰산 같은 거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5월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계수만 있어가지고는 그 넓은 땅과 그것을 충분히 적실 수는 없겠고요. 임수 같은 큰 강물이 있어야지 그 무토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수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겠죠? 왜 5월만 그렇습니다. 다른 계절은 다 상관이 없는데 특히 5월만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기토는 또 달라요.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있는 게 것이 더 나은데, 이 무토만큼은 5월에 태어났을 때 계수도 있으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은 계수보다는 임수가 더 공명이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되겠고요. 수가 5월에는 어떻게 돼요? 4월의 절지, 5월의 태지에 해당돼서 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줘야지 이 임수가 충분히 무토를 윤토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가 충분하게 있을 연후에는 갑목이라든가, 특히 갑목이겠죠. 갑목이 있어서 무토를 어떻게 돼요? 소토하게 되면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토가 오래되는데 수가 한 점도 없다. 이거는 승도지명이라고 해요. 승도지명. 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곤고한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땅은 넓은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땅에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어느 누구도 거기다 농사 지을 생각도 안할 거고요. 그 마른 땅에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헛수고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이라든가 어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승도지명, 공고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주 격국으로는 양인 격이라고 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뿐만 아니라 병화도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이 되는 것과 병화가 오를 봐서 양인이 되는 건 약간 다릅니다. 오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오를 봐서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가 아니라 정화를 봐서 양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 있을 경우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일간이 오를 봐서 양인이 될 때는 정화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갑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임수가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병화할 때 양인 가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드렸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병화, 저번 주가 저번 병화가 병자일주였죠. 그래서 다음에 아마 병술일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술 합해서 양인 도가가 되니까 제가 기억 까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술일날은 제가 양인 도가에 대해서 무토하고 다시 이제 그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 오를 보면 양인인데 기토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갑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양인 기토가 투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은 일간 무토가 더욱더욱 더 극강해지죠. 극강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칠살인 갑목이 있어야지. 갑목이 있어야지만 왕한 이렇게 되면 양인 가살도 되겠고요. 양인 가살도 되고 왕토를 소토해서 무토를 영활하게 용도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4월과는 달리 5월 같은 경우에는 갑목을 먼저 쓰지 않고 술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은 그렇게까지 염렬하고 화염토조 된다. 물론 4월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염토조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중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목이 있는데 수가 없게 되면 목분비회라고 하죠. 목분비회에서 목이 오히려 화를 생하고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하게 주기 때문에 목을 먼저 취용하지 않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술을 먼저 취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중 임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중 임수가 뭐 용신이 되게 당연히 용신이 되는 거고요. 해중 갑목으로서 뭐 소토하는 그런 용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중 갑목은 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임목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갑목을 얻는 것이 더 용도가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준 감목이 전혀 용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좀 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 월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용신인 경우에 용신을 생해주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는 용신이 되겠고요. 수는 용신이고요. 용신을 생해주는 금은 희신이 되겠죠. 희신. 용신을 생해주는 것을 희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5월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경금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약해지는 건 맞는데,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토의 생주를 받아서 경금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쓸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시주에서 금을 보게 되면 이 경금은 다시 용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인오 반합 회국하죠. 반합 회국해서 화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를 양인도화라고 해요. 양인도화. 양인도화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왕하게 되는데, 인오회국해서 화가 왕해지면 어떻게 돼요? 양인이 더 왕해지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양인도화라고 하는 것인데, 양인도화가 되면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병술일주 할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한부토를 소토 할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되는데, 만약 이게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목분비에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연지에 있는 해수 가지고는 공력이 매우 부족하겠죠.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금수운을 봐서 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좀 크게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간도 왕하고 양인도 어떻게 돼요? 인중 갑목이게 되면 이거는 양인 가살이 될수 있거든요. 양인 가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갑목, 인중에 있는 갑목도 있기 때문에 수만 살아나게 되면 양인 가살로 되기 때문에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명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화가 와가지고 사회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화도 깨지겠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세운에서 사화가 오는 것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3주만 놓고 봤을 때 명식이 되겠고요. 자, 생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수가 필요한 사주 명식이잖아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수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고요. 자수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비록 5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나름대로 충분히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 자체가 또 수를 보좌해 줄수 있는 어떤 희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좌우충이 돼서 수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좌우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인오합하는 거고, 자수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이와 같으면은 사주국세가 임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아주 좋은 명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진짜 구애됨이 없이 잘 형식이 잘 짜여진 명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축이라고 하는 축토잖아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토다 하더라도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까지 투출한 상황에서 매우 왕한 중에 축토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더 왕해지겠죠. 물론 축토가 신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습토라고 하는 단 장점은 좀 있지만, 미토라든가 술토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이 너무 극왕해지겠고요. 일간이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술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개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게 합이 되죠.
무게 합이 되죠. 그래서 무게 합이 돼서 5월이기 때문에 합화격, 무게 합화 합격이 되면은, 즉 합화격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거는 5월이라 하더라도 축토가 있겠고요. 축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경금 해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화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간 무토가 계수하고 이거는 서로 탐합한다. 서로 탐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주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시가 되면은 인의 뿌리를 든 갑목이 투출해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면 무토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뭐냐면, 특히 인후 회곡하게 되면 인후회국이죠. 회국하게 되면 화토가 같이 왕해지게 되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생해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을 목분 비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와 같은 경우는 수가 없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목분비해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갑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수가 더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금수운이 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을 쓸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정사 무오기미를 이건 다 이건 다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화왕절에 정사시가 되면 화가 다시 왕해지겠고요. 무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양인이 있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화토가 왕해지는 것이고, 김시도 마찬가지로 화토가 다시 조열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다시 위축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수운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열해지는 그런 중화가 깨진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 무오 기미는 대운이 금수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수향. 근데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반 운이 그렇게 금수향으로 가지 않고, 그죠? 다시 뭐 토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이거는 토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매몰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해충이 되다 보면 수가 깨지는 안 좋은 그런 사주 울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경신시가 되면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 용도가 있겠고, 신중 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쓸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신상충이 돼서 신금도 깨지고 임목도 깨지게 되기 때문에 경신시가 되면은 금의 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유가 되면은 인유원진은 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유원진은 그래도 금이 그래도 보존되기 때문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수운만 만나게 되면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될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을 만나야 되는데, 또 역시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반 운세가 금수운으로 가지, 물론 값을 대운 때는 좀 약간 고난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운세 자체가 금수양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남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초반이 어떻게 돼요? 다 목화 토가 왕한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곤고한 운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쁘다 보지 마시고요. 대운이 정해지면 대운 안에 세운이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조금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세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뭐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